아멘. 아멘. 이제 3분 고내기를 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너희 아비 마귀 마귀의 자녀로 일평생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참 행복 누리며 살아가다가 천국에 갑니다. 지금 저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의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세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